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생각,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고 또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타올랐다면 또 나의 열심으로 꺼지게 될 것입니다. 일관된. 그래서 높은 고도로 기류 변화 없이 나르는 그런 항공기처럼 일관되게, 그래야 그 노선을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것은 비행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나르고 그런데 왜 안전할 수 있을까? 땅으로 다니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비행기 사고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법이 없죠. 통계는 믿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역시 확률도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확률에 의존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그 수치를 보지만 그 코로나 수치 그 그래프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망과 또 현황을 예측하고 판단하고 정책을 세웁니다. 그게 합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의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환경의 변화를 타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만 내 컨디션에 따라서 영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일관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시간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비틀어지고, 세월이 지나면 가라앉고, 또 세월이 지나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생활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고, 독수리가 공중의 왕인 이유, 그에게는 큰 변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는 태양을 응시할 수 있는 강한 눈을 가졌고 넓은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는 표표히 유유히 공중을 나르고 또 자기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고 일관되죠.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변함없는 동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자들,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믿음의 변함없는 사람들, 자녀들이 안정되고 잘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변함없는 안정감의 지대 속에서 자녀들은 성장하고
또 그 믿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 그리고 갈등하는 모습, 한 번도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젖어들지 못한 성품, 이를 보면서 자녀들은 갈등을 느끼게 되고 피난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벗어나면서 갈등의 시기가 찾아오면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영문은 모르지만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라면 무슨 리처드 도킨스 아니라 스티븐 호킹 아니라 어떤 사조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새겨진 말씀 그리고 삶의 태도에 배어진 하나님 예배의 모습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늦었지 않았느냐?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자녀가 부모 사랑을 깨닫는 것은요, 철이 아무리 늦게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언제 깨어져도 늦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어졌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태도,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쁜 태도인 줄 압니다. 이 예배를 드려보면,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보면 그 점이 느껴집니다. 예배에 기쁨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뭔가 어색하고 그렇죠? 약간 긴장된 태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가 이렇게 느껴지죠. 그 긴장된 태도나 약간 저는 이것을 자연인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서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성애가 끼는 것처럼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와서 이 갑자기 낯설어진 세상에 있다가 오니까 또 낯선 거예요. 올 때마다 낯설어. 그래서 이 낯선 긴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어떤 목사님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몸을 풀고 들어온다고. 몸을 풀고 예배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 고백이 올라오지 않고 찬양이 올라오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풀고 운동선수도 몸을 풀고 갑니다. 그렇죠? 처음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데도 익숙하지 않아요. 야구선수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뭐 부상으로 인해서 몇 경기를 쉬었다 그러면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축구선수가 제 아무리 손흥민이라고 해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한번 결장했다가 그 다음에 나오려면 그래서 막 몸을 푸는 거예요. 몸을 풀고 그리고 라인 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젖어들기 위해서죠. 젖어들기 위해서. 그리고 선수들끼리 몸을 풀면서 막 웃습니다. 그래서 쟤들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 일이 있을까.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이를 위해서 아마 상담도 받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선수들끼리 이 그라운드에 이렇게 젖어들기 위해서입니다. 관중들과 호흡하기 위해서고요. 정말 그것이 중요하죠. 공연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연일체가 되고 그 분위기에 맞는 그 분위기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런 호흡 또 그런 우리와 동일한 정서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일 낯설은 것은 이 단단한 마음과 굳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표정만 부드럽게 해도 예배는 산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의 영성에 고집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나의 중심만 보시기 때문에 나의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됨을 하나됨에 대해서는 성경이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성의 태도 또 그리고 예배의 태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그 마음의 분위기 그것은 항상 밝은 것이어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요 또 내게 크나큰 쓰라림이 있어도 크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맑게 깨어있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들의 고도를 정하고 그렇게 일생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밝게 밝은 기대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씀과 영감 그리고
기도에 그 울림이 있고 그 기도에 슬픔처럼 기쁨처럼 내 마음에 제일 깊은 곳에 찾아오는 값싸지 않은 그런 감정과 정서, 그 뜨거움, 그 충만함, 아마 거기에 우리 육체와 몸을 치료하는 모든 치료제가 거기에 저장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아마 뭐 엔돌핀이나 아니면 뭐 좋은 의미에서의 도파민이나 우리 삶을 업시키는 또 치유하는 모든 면역력들을 지시하고 생성되는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예배의 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조금 저해받았고, 그래서 그만큼 피곤해졌고, 그만큼 노화되고,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약해지고, 그만큼 기운이 없어질 거예요. 당연하게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임상을 한번 해보려고요. 새벽 기도를 해서 수면 시간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더 사는지 덜 사는지를 한번 실제로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성도들. 내가 지금 오늘 두 시간을 못 잤는데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조금 더 힘들어지지 못하거나 이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얘기는 하진 않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임상 보고서를 한번 쓰도록 새벽 기도하고 장수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아마 새벽 기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을까. 장수 무대입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에요. 저도 장수 무대.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찬양의 세대가 바뀐다는 것, 또 찬양의 어떤 뭐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저는 늘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릴 때에는 어린이 찬양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고 무슨 뭐 비인 합창단 뭐 하나 부럽지 않았습니다. 성경학계에서 배우는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충분했습니다. 학생회에 올라가서 제가 어느 날 교회 갔는데 누가 저쪽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악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노래를 참 잘하는 그런 선배였는데 아마 특송을 준비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근데 저는 그런 음악이 있다는 것을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날 어떤 그 찬양의 힘이죠. 그리고 그 가사. 그래서 아마 정말 얼마나 세월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죠?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 50년이 지금 가까워질 것 같아요. 40몇 년이 지난 세월일 것 같은데 그때 그 소리 지금도 기억나고요. 그 느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느낌, 칭찬받는 이야기 일생 기억되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릴 때 칭찬받았던 그 몇 번 안 되는 칭찬이 기억나시죠? 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관한 기억은 정말 오래갑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메모리,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말씀하면서 천국의 메모리, 천국에서 다시 조성하실 메모리가 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메모리를 정리하는 거죠. 불필요한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메모리를 관리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의 메모리고 찬양의 메모리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종종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 집회가 우리 학생회 때 한번 있었는데 그 찬양 선교팀이었어요. 이제 전공자들이 와서 하는 거였는데 그들이 찬양 집회를 하면서 그 전에 준비 모임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 고등학생이었지만 그 모임의 준비 기도회를 같이 하려고 이렇게 나갔어요. 갔는데 그 대학생들이 선교팀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증하고 나누면서 준비 기도회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군대에서 휴가 나온 한 그 형제가 선배죠. 형이 일어나서 자기가 군대 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이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때때로 주신 찬양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것도 저의 인생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성악 전공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때의 그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한 만 번은 부른 것 같습니다. 만 번은. 예. 이 찬양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근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근본 메모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찬양과 예배의 메모리가 없다면 우리에게 근원적인 메모리는 트라우마가 될 겁니다. 욕 얻어먹은 거, 그죠? 상처 입은 거, 부모가 이혼한 거, 어릴 때 선생님한테 이 쓸모없는 놈의 자식 이런 소리 들은 거, 그 다음에 뭔가 내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모든 아픔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메모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교통사고의 기억, 그런 것들도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예리한 비수나 흉터처럼 남아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메모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길 수 있는 메모리가 뭐냐고요? 말씀이 어느 날 햇빛처럼 들어오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안에 담긴 어떤 그 거대한 인격성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인격성이 우리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권의 책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늘 베스트셀러 찾아서 줄치고 뭔가 얘기거리 찾는 사람보다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훨씬 더 통찰력과 지혜에서 앞서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런 예배자의 힘들을 이렇게 동원해내는 방법이 깨워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무한 잠재력을 가지고 그냥 있을 뿐이에요. 제가 양육이라는 것은 그런 잠재력들을 이렇게 깨워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에너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여러분이 과소평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시편 119편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암송한 37편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고 그의 약속은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뤄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은사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그게 정말 그러한가 계시록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12지파를 부르는데 12지파는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실패했는가? 그러나 14만 4천 부르심의 지파의 완전수 그들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주님 앞에 결단을 드리자. 사람들이 그거 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다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동의와 합의에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일치를 이루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동일한 합의를 통해서 세상의 의의를 이루고 세상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이 달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결단하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는 완전해서 점차 돋는 햇볕과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아신 분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셨고 사랑하기로 정하셨고 구해하기로 정하셨고, 그래서 정말 좋은 안개벗을, 좋은 우리에게 복음의 제안을 하기로 정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거기에 맞게 부르시고 거기에 맞게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인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자기를 내어놓아서 그 말씀이 자기를 사용하고 또 통해서 지나가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의인을 통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탄식의 기도에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이야기들은 항상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도 올리고 그리고 하소연도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며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이 헛된 열방, 헛된 이 세상 나라, 헛된 제국, 그리고 허탄한 신화의 모든 꿈들을 꺾으시고, 그리고 바벨론과 그 음녀와 그 두 짐승과 그 큰 용과 옛 뱀과 마귀와 사탄과, 그리고 그들이 획책하는 온 세상의 바벨탑, 그리고 세상의 일치된 문화, 그 비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폐하고 꺾으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폐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들이 왜 유럽을 와보고 싶어 할까요? 100년 전쟁의 대륙이니까. 아니면요, 예. 수많은 그 왕실과 왕국 사이의 혼사 이야기, 전쟁 이야기, 그러다가 궁전을 졌다 부쉈다가 무너졌다가 했던 이야기. 옛날에 그 한국의 언론사에서 있던 분이 와서 이 교회들, 큰 교회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기도 이거 짓다가 노예들 많이 죽었겠네요. 노예들 시켜서 교회 지었나요? 그거 아니죠.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는 그렇게 지었죠. 중세의 교회들은 노예들 시켜서 짓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이념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런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서양 문화가 한때 기독교가 지배했지만 그거 다 쓸모없고 소용없고 그 시대는 다 가버렸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생에서 인간이 만든 하나님 없는 세대가
봉건제를 추구하고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그런 비참한 세대에서도 패스트가 한번 쓸고 가면 유럽이 3분의 1의 인구가 사라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었어요. 피난처가 교회를 그들이 짓기로 하면 일생의 소명으로 여기고 화가들은 자기 일생을 천장 벽화에 매달려서 거기에서 일생을 보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스테인글라스와 모든 것에 그 복음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새겨놓고 그것으로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은 복된 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중세에 태어났다면 기사가 되거나 그죠? 약간 무거운 갑옷을 입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가만히 저기 내복을 베기를 기다리는 그런 일은 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천장에 매달려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벽돌을 쌓는 일을 일생 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겁니다. 저는 헛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전을 섬기는 어떤 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제가 유럽이 왜 와보고 싶은가, 여기에 왜 그런 역사와 여기에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네덜란드, 독일과 오스트리아, 폴란드, 알고 보면 다 원수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그 식민지 관계에 조금 있었던 것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느냐 마느냐 크게 있지만 그렇다면 유럽은요 지금도 서로 테러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의미 없이 서로 총구와 칼을 겨누다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했어요. 천국에서 영국 젊은이와 프랑스 젊은이가 서로 전쟁터에서 무심코 처음 만나서 그냥 같이 총을 쏴서 같이 죽은 두 친구가 천국에서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얼굴을 다시 보면서 하 웃고 말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연극 배역을 맡고 있다가 끝나고 나서 연극 뒤편에서, 그렇죠? 무대 뒤편에서 이 핏자국 연출한 거 이렇게 지우면서 괜찮았어? 그러면서 서로 웃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모든 삶의 상황을 그 부질없는 역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 복음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위대합니다. 모든 합리주의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관념론과 관념론을 뛰어넘는 그 모든 철학과 그리고 그 모든 제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에서 나온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다니면서 뭔가 안정된 게 있다면, 거기에 뭔가 올바른 정신이 있다면, 거기에 뭔가 진정한 휴머니즘과 어떤 박애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스며 있다면 그것은 복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복음이 한 번도 지나간 적이 없었다면 과연 그러할까요? 과연 그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몇 번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돈도 모여있고 큰 회사도 있고 유명한 학교들도 있지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고요,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게 보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서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뤄낸 것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딛고 잊혀져가면서 이제 세속도시가 세워져가는 이 바벨론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황량함이 느껴져요. 뭔가 이제 융성하다 그런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유럽 사니까 낯설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이. 대한민국도 역시 그렇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 부흥이, 그 말씀이, 평안도 함경도 그리고 황해도 그리고
서울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 자리, 그게 한민족의 근대사이고요. 그게 고난과 아픔과 역사적인 모든 그런 굴곡들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우리의 국채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분명히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하늘님에 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 그런데 그 사실을 잊었고 부인하죠. 그냥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를 세우는데 일부 간해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친일파고, 그들은 알고 보니까 부정부패하고 축제한 사람들이었고, 여러분 그거 다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만인평등 사상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뭐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도대체? 대기권을 바라보면 뭐가 있나요 거기에? 거기에 무슨 인간을 다스리는 무슨 홍익인간의 이념이 어디 하늘에 어디에 걸려 있어요? 하늘에 구름과 빛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참되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 우리가 하늘님,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내려서 모든 원한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지문을 써가지고 불에 달리고 허이 허이, 그게 뭐가 있어요? 퍼포먼스지 그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알겠어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요즘은 우리가 다 이룬 줄 알아요. 보릿고개 딛고 열심히 허리 조르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더니 이만큼 먹고 살게 됐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의 세상이, 예, 헌법에 또 그런 교육의 이념에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세속화시켰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는 개토처럼, 예, 잘 팔리지 않는 이상한 체인망처럼, 그러죠? 예, 우뚝우뚝 시대를 앞서가는 기업들이 서 있는데, 예전에 내려오던 가업들이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고 박물관처럼 유물처럼 전시되어 있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시대의 저수지이고 발전소이고 그리고 병원이고 그리고 생명의 젖줄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우리는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없어진대요. 예, 그랬으면 좋겠지요. 예, 그런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요즘은 이제 예배 그렇게 나가서 막 드리는 것은요,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복이 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마음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허탄한 신화에 착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믿음에 견고하게 높은 고공비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구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고 또 그 이야기를 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역사로 이야기를 써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라는 말이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 뭐 다른 말을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 이벤트?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경학교, 성경캠프 뭐 이런 것들을 뭐 행사. 아니요. 주님과의 이야기. 뭔가 다른 적절한 표현이 없을까? 제가 그래서 단기 사역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예, 저는 그 표현을 찾아낼 거예요. 주님과의 그 이야기를 만드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학교, 이번에 유치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고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힘들었다 그래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유치부 하시기에는 40대 중반 후반 그래가지고 동작도 안 나오고 제가 보니까 이쁘던데 목사님 이거 마지막 무대예요. 뭐 라스트 댄스 이게 언론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자꾸 은퇴할 생각만 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관 목사님 만났더니 거기는 교역자를 후임 목회자를 그 교회 성도 안에서 찾아서 그 목사님도 주재원으로 갔다가 목사님에게 픽을 당해가지고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신학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교역자를 쓰지 않습니다. 순 리더들이 결국은 교역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130개 그 목장교회가 있는데 그 목장교회로 유명한 교회 휴스턴 서울교회는 제가 왜 휴스턴에서 서울교회라는 이름을 뒀냐 그랬는데 어쨌든요 시작할 때 뭐 의미가 있었겠죠. 그런데 교역자를 주일학교하고 학생회에만 교역자를 뒀어요. 왜냐하면 근데 거기도 그 교회에서 뽑은 사람들이 교역자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뽑은 사람만 해야 되니까 계속 사람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이 교역자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유치부 교역자도 많고 중고등부도 많고 많아요. 우리도 보니까 이제 40대라고 우리 전사님이랑 많대요. 나이들이 벌써 연로해가지고 몸이 잘 안 움직여진대. 뭐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여러분? 40대면 충분히.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이제 40대면요 평균 수명이니까 거의 이제 임종에 가까우신 시간이에요. 근데 요즘은 12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좀 넘은 거야. 사춘기 좀 넘었는데 뭐가 어떻다고 뭐 몸이 안 움직이고 뭐 그래도 놀러 다닐 때는 번개같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만 너무 박하게 굴지 마시고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유치부 영화부도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 젊은 사람 예 그래서 사회가 노령화된다 아니죠. 사회가 젊어지는 거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젊은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환갑이면은 뒷짐 져야 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마치 뭐 무슨 부족장처럼 그렇게 해야 됐는데 요즘은 그거 쳐주지도 않아요. 예 저도 한국에 가서 전철 타봤지만 그렇죠. 뭐 어디 가서 앉을 생각 하지 않습니다. 앉을 생각 하지 않잖아요. 뭐 65세면 경로증이 나와요? 네. 그런 소리 말라오. 네. 그 어디다 줘버릴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또 우리가 쓰임받을 이유가 얼마든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또 지나가고 가을에 추수감사주일 뭐 감사 황금봉투 하나 내면 그만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올해 2022년에 하나님이 하신 스토리가 있고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예, 제 안에는 사진을 잘 모아두거든요. 예, 사진을 수없이 모아둡니다. 성도들에게 뭐 카드를 받거나 꽃을 받거나 뭐나 다 제가 이렇게 손대려면 잠깐 사진 찍고 오케이 예. 그게 우리는 게 하이리시트 예, 그런 그래서 그 사진을 다 찍어놓는 거예요. 기억을 다 찍어놓고 성도들이 감사헌금의 봉투에다가 제목 넣은 것도 이제 그거 적어놓는 거 그중에서 사연이 길고 그런 것은 다 적어놓는 게 제 안의 일이고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도 또 부탁도 하고 그래서 그거 다 기억해놓자. 제가 볼 때는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 신학교도 안 나왔는데 되게 기특한 생각을 하나. 왜냐하면 이것은 사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연이기 때문에 우리 사연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스운 게 아니에요. 뭐 디아스포라니까 만만해? 해외 사니까 만만해? 돌아갈 고향이 없으니까 만만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우스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연들을 기록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우리 현재를 길게 우리 현재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냥 내년에 또 그 내년에 어떻게 살까? 그래서 올해는 없는 거야. 내년을 위해서 올해는 없어. 그러면 늘 그렇게 빠듯한 인생을 사는 거죠. 주님과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시편 33편을 다시 쓰고 또 시편 23편을 다시 쓰고 로마서 8장을 다시 쓰고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쓰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안에 달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